第49课, 我是球迷. 지금 월드컵 축구 경기로 한창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어느 팀의 팬인가요? 오늘부터 무즈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즈, 니하오. 美娜，你好。무즈, 니 시환 주출마? 一般，你呢？非常喜欢足球，我是铁杆球迷。是吗？那你是不是每天都在看世界杯比赛？当然了，要不怎么能称为球迷呢？你没看出来我睡眠不足吗？没有，你喜欢哪个国家的球队？巴西，我是巴西队的忠实粉丝。不过，不要看坏了身体。무즈와 함께 축구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새 단어와 문장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니시환 주球마? 你喜欢足球吗？이 문장에서 주球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함께 공부해 볼까요? 足球，足球。주球 이 단어는 축구입니다. 축구는 주球. 그렇다면 농구, 야구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야구는 棒球。 농구는 篮球。 그럼 빵球, 란球 단어를 넣어 활용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好的。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我喜欢足球。 저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我不喜欢篮球，我喜欢棒球。 야구는 빵球, 농구는 란球. 꼭 기억하세요. 무즈, 제가 중국에 살며 느낀 건데 중국 사람들은 탁구를 참 좋아해요. 탁구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乒乓球。 오늘 처음 배운 문장은 你喜欢足球吗?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입니다. 무주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喜欢足球吗？ 다음 문장은 一般你呢? 입니다. 一般你呢？ 여기에서 이 단어는 一般이라고 있습니다. 一般은 형용사로 보통이다, 별로다, 일반적이다 란 뜻입니다.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때 일반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문장은 我是铁杆球迷입니다. 我是铁杆球迷。 여기에서 이 단어는 铁杆이라고 있습니다. 铁杆은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만한 열성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지오미라고 읽습니다. 球迷，球迷。 지오미 이 단어는 축구 팬이란 뜻입니다. 我是铁杆球迷는 저는 축구 열성 팬입니다. 란 뜻입니다. 무주와 함께 읽어볼까요? 我是铁杆球迷。 다음 문장은 那你是不是每天都在看世界杯比赛?입니다. 那你是不是每天都在看世界杯比赛？ 이 단어는 世界杯라고 읽습니다. 世界杯，世界杯。 世界杯, 월드컵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比赛라고 읽습니다. 比赛，比赛，比赛。 는 여기에서 명사로 경기, 시합이란 뜻입니다. 那你是不是每天都在看
世界杯比赛。 이 문장은 그럼 너 혹시 매일 저녁 월드컵 경기를 보는 거 아니니?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那你是不是每天都在看世界杯比赛? 다음 문장은 땅날러 야부 怎么能 청为球迷呢? 입니다. 当然了,要不怎么能称为球迷呢?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当然이라고 했습니다. 当然,当然,当然 이 단어는 긍정의 뜻을 지닌 물론이다, 당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当然은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되는데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부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땅란 단어를 넣어 활용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好的. 이 영화는 당연히 봐야지. 这个电影当然要看. 내일 파티에 당연히 가야지. 明天的聚会当然要去. 이 단어는 怎么能이라고 있습니다. 怎么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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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怎么能? 단어를 넣어 활용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好的.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어? 我怎么能不去呢? 네가 어떻게 여동생을 이렇게 나무랄 수 있니? 你怎么能这样说你妹妹呢? 다음 단어는 称为라고 있습니다. 称为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불리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当然了,要不怎么能称为球迷呢? 이 문장의 뜻을 아시겠나요? 이 문장은 당연하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축구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当然了,要不怎么能称为球迷呢? 다음 문장은 你没看出来我睡眠不足吗? 입니다. 你没看出来我睡眠不足吗? 여기에서 이 단어는 看出来라고 있습니다. 看出来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看出来 단어를 넣어 활용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好的. 나 머리를 잘랐는데 못 알아봤니? 我剪头了,你没看出来吗? 나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못 알아봤어? 我换了新发型,你没看出来吗? 다음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睡眠이라고 있습니다. 睡眠 수면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주라고 있습니다. 부주 이 단어는 부족하다 라는 뜻으로 앞에서 배운 睡眠 단어와 함께 사용해 睡眠不足 수면 부족 즉 잠이 부족한 상태란 뜻입니다. 你没看出来我睡眠不足吗? 너는 내가 제대로 잠을 못 잔지 못 알아봤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읽어볼까요? 你没看出来我睡眠不足吗? 다음 문장은 你喜欢哪个国家的球队?입니다. 你喜欢哪个国家的球队? 이 단어는 对라고 있습니다. 对
对, 对, 팀이란 뜻입니다. 你喜欢哪个国家的球队？너는 어느 나라 축구팀을 좋아하니란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지와 함께 읽어볼까요? 你喜欢哪个国家的球队？다음 문장은 我是巴西队的忠实粉丝입니다. 我是巴西队的忠实粉丝。여기에서 이 단어는 巴西라고 있습니다. 巴西，巴西。巴西. 지금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 브라질을 말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브라질 팀은 중국어로 빠시뚜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이름을 넣어 예를 들어 주실래요? 好的，네덜란드 팀은? 荷兰队，아르헨티나 팀은? 阿根廷队，독일 팀은? 德国队，미국 팀은? 美国队，팀을 응원할 때 하는 화이팅은? 加油！그렇다면 전 한국팀 경기가 있을 때 한국队 짜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对。이 단어는 忠实라고 있습니다. 忠实，忠实，忠实 충실하다, 충직하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粉丝라고 있습니다. 粉丝，粉丝。粉丝 이 단어는 원래 고구마, 감자 등의 녹말로 만든 당면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팬이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본적 있나요? 当然看过了，不就是那个来自星星的你吗？맞아요. 라이즈 싱싱 더 니에서 남주인공 도민준이죠. 그렇다면 저는 도민준의 팬입니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我是都敏俊的粉丝，在中国，人们把都敏俊又称为都教授。아, 중국에서는 도민준을 도 교수라고도 부르네요. 我是巴西队的忠实粉丝。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나는 브라질 팀의 열성 팬이야 란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我是巴西队的忠实粉丝。다음 문장은 不要看坏了身体입니다. 不过，不要看坏了身体。이 단어는 不过라고 있습니다. 不过，不过。不过 역접의 의미로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란 뜻입니다. 不要看坏了身体. 하지만 몸이 상하도록 보지는 마세요란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읽어볼까요? 不过，不要看坏了身体。무즈와 함께 월드컵을 주제로 중국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화 내용을 보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拜拜。 빠이빠이. 무즈, 니 시환 주출마? 一般，你呢？非常喜欢足球，我是铁杆球迷。是吗？那你是不是每天都在看世界杯比赛？当然了，要不怎么能称为球迷呢？你没看出来我睡眠不足吗？没有，你喜欢哪个国家的球队？巴西，我是巴西队的忠实粉丝。不过，不要看坏了身体。